아유, 선생님 이해 가능할까요? 네, 이걸 좀 더 줄이겠습니다.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까지만. 원, 투, 쓰리, 포! 네, 이럴 수가. 이렇게 우중충한 아마존 송은 태어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와! 아까 같은 소리 들었습니다. 이야! 난 여기서 혼자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 무슨 내리시죠? 나는 보여줄 수 있다. 역시 사회죠. 1, 2, 3, 4! 앞에 있는 안내 그럼 두 번째 멘트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어, 그럼 나 저는 생각하세요. 1, 2, 3, 4!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이제 보면 갈수록 기대가 좀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바로 나가죠. 1, 2, 3, 4! 됐나요? 1, 2, 3, 4! 앞에 있는 네, 목에 리듬이 들어왔어요. 라이언즈의 공유! 1, 2, 3, 4! 네, 오우! 네, 금수자 사실 받아! 와! 와! 이건 시대 댄스기 때문에 음악을 한번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격렬합니다. 가자! 어, 미리! 근데 그거 아시죠? 이게 출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하나, 둘, 셋, 넷. 아, 잘하시네. 자, 리듬 먼저 타고 계시고요. 골반이 중요해, 골반이. 어, 잠깐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조금 더 튕기셔야 됩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오른쪽. 왼쪽.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두 번 넣습니다. 이제 한 번. 깔끔한 마무리. 야. 아마존 멘트와 댄스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네, 또 막상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보고 싶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몸이 낯가려지니까 좀 쉬운 것 같지 않고 좀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좀 이제. 계신 분들 정말 좀 존경스럽고 이게 진심이네. 재밌었어요. 유명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재밌었어요. 와 예. 인정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깜짝 어머님 감성 라이언즈 김상환 응원단을 소개했습니다. 오. 이야. 와우. 바지 잤습니다. 양말 잤습니다. 어,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올 시즌 저희가 준비한 포토 부스인데 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방음이 됩니다. 방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제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예. 안에 들어가면 아니 뭐 나와야지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한번 체험해봐도 돼요? 예,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예, 예. 아니, 티타늄의 족장 맨날 하려 하잖아요, 그죠? 들려요? 이게 된다고? 방음 되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 이거 방음 되네. 에버랜드에서 많이 필요할 거다. 한번 빌려줘. 팀스토어. 팀스토어. 아. 여기 또 출구군요. 제가 또 준비한 유니폼들이 아마 있습니다. 어, 여긴 찍으면 안 돼요? 어, 이거 아니야?
아. 어이구 소장님! 아 소장님! 아 소장님 맞아요! 소장님 소감 거의 선수 포스세요. 올 시즌 새롭게 나온 썬데이 유닛. 우리 뭐 선수들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단장님이 멋지게 선물해 주신 이곳의 첫 사인을 꼭 한번 뵙겠습니다. 스모그.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걸 진짜 너무 방금부터 한번 체험을 해보고 왔지요. 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제가. 삼성 라이온즈의 역사. 이 트로피 들어올릴 때 삼성 라이온즈 팬이 되었습니다. 2014. 그리고 여기 이제 생길 게 2022. 그렇죠. 아, 2022. 요쯤? 요때가 사람이었고요. 야 사람이었고 이때는 사람이 아닐 때. 사자였을 때. 스파트라이트. 여기서 찍으면 다 잘라요. 하나, 둘, 셋. 와 살아있네. 여기가 저희 실내 연습장. 야.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반갑습니다. 얼굴이 좀 예. 오 마이 갓. 야.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플레이를 펼치는 그라운드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와우! 아, 영광. 보여드려야지. 영광.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좋습니다. 여자 땡쳐나. 내가 우연찮게 유튜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속눈썹 시작입니다. 모두 찬성입니다. 이거 그렇죠. 아 그래요? 좀 멋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서 벌레들이 저렇게 일로 따라오니까 아 저기 야구장에 이러고 있다 갑자기 저희 아마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아마존은 자 이제 뭐 멘트 옛날에 마스크 안 하고 있을 때는 하늘에 두 번 할까? 자 여기는 5층입니다. 와우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존이 여기 버전입니다. 여기 버전. 아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와 땀만 누워서 다 보이네. 와 근데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앉으면 진짜 일어나기 싫어질 정도. 아 예. 저도 지금 같이 구경하는 기분이에요. 제 홈그라운드. 야. 와 이거 응원 단상이구나. 신성하게 만든 다음에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라이온즈 승리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야 일하는 곳. 일하는 곳. 근무지군요. 네, 근무지. 엄청 네. 살 건데. 이게. 어이구 세상에. 아 뜨거. 자 네. 저기 뒤쪽에 보시면 36번의 주인공 이승현 선수의 벽화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야구장에 오셨으니까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우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응원가. 응원가. 그럼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하나 둘 셋. 자! 강민호 선수, 이재현 선수, 피릴라 선수 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둘, 셋, 넷, 쓱, 치르고, 치르고, 빠바. 피릴라! 화이팅! 화이팅!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의 마음으로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말을 미리 해주셨네요. 어 간지나게. 왼발을 뒤로 다 걸어가고 그다음 내리면서 다리를 네. 들고 들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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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까지 리터널 레슨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시구 행사를 위해서 약 한 달여 시간 동안 많은 연습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열기에 좀 압도돼가지고 조금 실수하면 없잖아 있는 건 실수를 했죠.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시 한번 이 넓은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자기 할 일하는 선수분들 존경드리고요. 혹시나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넓은 구장에서 시타를 신용이라도 어떻게 해봤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 오늘 선수분들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그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는 기획을 원래 좀 아이디어를 냈던 입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래도 정말 노력 많이 했었고 정말 찐팬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강민호 선수가 아까 또 안 그래도 우리 솔리스한테 또 약간 조언해줬던 게 머리 쪽으로는 무조건 피하세요. 예, 이 말 해주셨는데 다행히 공이 그쪽 뒤로 가서 전혀 피하는 거 없이 잘 끝났다.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네, 에버랜드에서 이런 걸 최초로 도전해본 남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무조건 승리하시고 무조건 우승입니다. V9 가자! 고맙습니다. 뭐지 이거? 여러분들 앞에 응원단장 함께 라파 투어 함께 해보시죠. 라 라프 투 파 혼자 좋습니다. 두 명 좋습니다. 연인 어떤지 맞는지 세 명 좋습니다. 네.